제목은 약간 좀 찌질해 보이긴 한데 예쁘다면서 라는 노래예요. 너 나한테 예쁘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건데 일단은 가제목이에요. 예쁘다면서 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자작곡이었고요. 그리고 다음 곡은 나란 바다라는 곡이에요. 나라는 바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하여튼 이건 어떤 노래냐면 그 사랑을 하면 같이 바다에 가고 싶고 둘이 아무도 모르는 바다에 가서 같이 수영도 하고 싶고 뭐야?
그러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네. 이쪽은, 이, 요렇게 빼고 이쪽은 다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요? 네, 되게 저는 그, 바다, 제가 부산에서 온 그 소녀 아닙니까? 맞다. 그래가지고, 네, 바다에 대한 좀 환상이 있어요. 그냥 항상 힘들고 이러면 바다에 가서 놀고 하니까. 여튼, 그래서. 아, 근데 그, 바다란 노래를 작곡해, 머리를 만들었고요.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들 좀 따라해 줄 수 있어요? 네, 알았다. 아, 역시 따라해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따라다단 따라다단 따라다단.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귀에 익어요. 그러니까 따라해 줄 수 있어요. 후반에 따라해 주실 거예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집중. 네, 해보겠습니다.
잊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끝이 없는 이야기. 두 손을 잡고서 바다 속으로 가요. 나의와 다른 눈물 타임이 끝났고요.